네, 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허터박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잡아서 추배해야 할 새물이 뭐냐면요. 바로, 진거미새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진거미새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새우는 보통 집게가 없잖아요. 근데 집게가 가재처럼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자기의 몸에 비해 집게가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몸통보다 팔이 더 긴 그런 새우가 바로 진거미새우인데,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진거미새우를 잡으려면요. 무려 운전을 5시간 동안 롯나 해서 가야 이 진거미새우를 잡을 수가 있을까. 새우 잡으려고 왕복 10시간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차 산 지 6개월 됐는데 폐차하게 생겼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진거미새우를 잡으러 갈 건데 혼자 운전하시려 같이 운전해요. 렛츠 고. 이 안경 쓰니까 걔 린따 같네. 자, 여러분, 오늘 진거미새우를 잡으러 밑해지방으로 왔는데, 진거미새우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거미랑 두드럭 진거미새우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크기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두드럭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두드럭을 잡으러 왔습니다. 자, 근데 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찍어준 사람 있죠? 은혜야. 은혜? 이런. 오늘 보건님이랑, 네, 여기 거의 뭐 야만이 왔어요, 야만이. 혼자 가죽장 아니고. 방금 찐득이 묻어가지고. 아. 찐득이 피추베르. 자, 그래서 바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브랜 여기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6시간 왔잖아요, 맞죠? 내가 운전했잖아요. 우리는 개꿀. 자, 여러분, 이 진거미새우는 고여있는 데 있죠? 요런 곳에 있기 때문에 조심히 가야 됩니다. 이런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금방 이렇게 흙탕물이 돼요. 자, 요들 한번 들어볼게요. 어, 요. 여러분, 벌써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자, 이게 바로 진거미새우인데 크기가 일반 새우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얘네는 뒤로 총총 가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뒤로 가죠. 자, 그러면은 뒤에서 잡는 거예요. 잡았니? 어디 갔니? 야, 근데 개체수가 좀 있나 보다. 돌 들자마자 지금 바로 나왔거든요. 여기 또 있다. 여기 새우 한 마리 보이시죠? 근데 요거는 진거미새우가 아니라 새뱅이라고 하는 새우인데, 얘는 지금 집게가 없는데 진거미새우는 집게가 있어요. 자, 한 마리 더 보여드릴게요. 돌 들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오, 야, 크다. 자, 여러분, 요 고프로로 물속 촬영 한번 가도록 할게요. 들어가라. 자, 오케이. 수중 촬영 끝났고, 넌 뒤졌다. 바로 잡을게요. 안 봐준다. 그, 어디 갔니? 없네. 여러분, 얘네가 너무 빨라요. 뜰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지금 진거미새우의 스피드가 너무 빨라가지고, 다들 허우적대고 있어요. 저렇게 엉덩이 수인 거 보세요. 이렇게, 어이구. 섹시해? 아니, 왜 그래? 일단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오케이, 나왔다. 이 순간이동하니 리발레 게 선호공이야? 브리님 잡으셨어요? 오, 야, 왜 이렇게 큰 거 잡으셨어요? 이야. 이거 고통 즐기고 있어. 어휴, 야, 세게도 잡았다. 얘도 큰 편이죠? 이 정도면 준수한 사이즈인데, 사실 두드럭 진거미가 진짜 이만큼까지도 커요. 자, 한번. 야, 얘 보세요, 이거. 오오, 아! 아파? 이거 허여진 거 보세요. 여기만 하얗잖아요, 지금.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요. 이 새끼 지금 디지털 X. 오, 얘 다 하얘진 거 봐요. 하지마, 조이지 마. 야, 놔줘. 와, 피나네. 진짜로? 응, 피도 할 것 같은데. 내가 할 때 빨아줘. 야, 진짜 할 테면 어떻게, 우리 컨셉이었잖아. 지금 한 마리 브루님이 직접 또 잡으시고, 이제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밤에는 통발이랑 미끼랑 해가지고 통발로도 한번 잡아볼게요. 뭐야? 예? 들어갈 틈이 많은 요런 돌 딱 들면은, 야, 두 마리가 있네. 1타 2피네. 빠르게 한번 더 쳐볼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씨. 와, 겁나 커. 겁나 커요? 놓쳤네. 어디 갔어 하면 놓친 거예요. 잡은 거보다 커요? 응. 이게 조금 올라갈수록 여러분 크기가 조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 라인에 그만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얘 왜 이렇게 커? 얘 미쳤다. 얘 미쳤죠? 양손이면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잡거든요. 보세요. 아. 기가 막히다면서요? 기다려. 리발렛게 너 하객진 뭔 줄 아냐? 어디 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야! 잡았어. 오, 이거 큰데? 야! 이 크기 보시면은 대략 지금 한 마디 정도 되거든요? 아야야야! 땡콩 렉이야! 랍스타. 어디? 아, 여기 가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가재도 살고 가사네. 가재 뭐, 먹을 거예요? 아니, 버릴 거예요. 아, 얘 이렇게 잡아도 물던데? 이거 보세요. 거의 이렇게 지금 루피예요, 루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우, 야, 휘지마. 고무고무 렉기야. 아, 요렇게 잡아야겠네. 야, 물려고 까딱까딱 하지 마라. 지금 이쪽이 하류고, 이쪽이 상류인데, 상류 쪽으로 갈수록 애들 크기가 훨씬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라. 이야, 얘, 똑대 보세요. 제가 잡은 게 훨씬 크죠. 내가 롱브를 이겼다. 가자. 예,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손놀림 빠른 사람들만 잡을 수 있습니다. 보건님 못할 것 같은데. 오, 야, 어디 잡았어? 한 방이. 오, 빨리 올라오고. 야. 야, 어디 갔어? 여기. 오케이, 이렇게 바로 던졌어. 내가 잡은 거, 큰 놈 여기 있네. 내가 잡은 건데? 에? 내가 잡은 거잖아, 결국. 가위바위보야. 가위바위보. 뽀. 내 거. 여기 또 한 마리 나왔다. 보세요. 얘는 가재네. 아, 가재네, 가재. 아이고, 야, 꺼져라. 아, 여기 느낌 좋다. 이 돌 100%예요, 여러분. 응, 100% 없다고. 여기 있어. 확실해요? 1000%. 오케이. 야, 두 마리. 와, 너무 빨라서 이거 뜰채로 했으면 1타 3피 울트라 킬 했는데? 크네. 야, 얘 진짜 큰데? 죽은 거 아니야, 얘? 아니. 오! 오, 예, 물겠다.
어딨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얘네가 집게가 너무 자유로워가지고, 앞에 집게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 아하. 이야, 이 길을 보세요. 진짜 크다. 손바닥 봐봐요, 와. 와. 와, 이게 아까 물려보니까 아프더라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집어 던져버렸네. 오케이, 너가 제일 크다. 들어가라. 여러분, 크게 보세요. 지금 네 마리만 들어갔는데, 채집팀 꽉 찼다, 야. 더 잡으러 가자. 자, 여러분, 이 돌은 증거미보다 약간 가재의 냄새가 납니다. 열어. 응, 없네. 뭐야? 뭐 움직인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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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가재.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말랑말랑하잖아요. 탈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애들은 숨어 있어야 돼요. 야, 숨어서 딱딱해지면 보자. 오. 어디 갔다 왔어, 락이? 개빡쳤잖아. 얼마 잡았어요? 오. 그죠, 그죠. 오, 크다. 딱 틈 있는 느낌 좋죠? 있는데. 이게 집게 없네. 그것도 그런데 포란한 것 같은데? 이게 엉덩이 보시면은 알을 베고 있습니다. 이거 놔주자. 알 놔라. 어휴, 저기 집게 보이네. 야, 손 물어라. 아니, 아니야. 일단 돌 들어주세요. 잡았어요? 예. 네. 오케이. 스킬 보셨어요? 장난 아니네. 네, 보이시죠, 여러분? 앞을 공략하면 뒤로 들어올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다 나이스. 어우야, 많이 잡았다. 들어가라. 아프죠? 아프다니까. 걔 포란한 거 아니에요? 포란 안 했어요? 아, 했네. 했죠? 나 줄게. 나... 이거 썸네일 찍어도 괜찮은데? 브랜 조금만 희생해보세요. 아유. 진거미 새우들이 영역 싸움이 강해서 한 마리 보통 있으면 없던데, 두 마리는. 어, 진짜요? 저 아까 두 마리 있는 거 두 번 봤어요. 아, 진짜요? 응, 당신이 틀리고 내가 맞았어. 똑똑해. 똑똑해. 와, 여러분 개 큽니다. 제발 잡고 싶어. 야, 오케이, 너 육지로 갔지? 넌 내가 잡는다, 이래. 우와, 여러분 역대급, 역대급. 집게 사이즈 보세요, 길이. 우와, 이거 진짜 엄청나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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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피고. 이렇게 하면은 꼬리 접고, 이렇게 하면은 꼬리 피고. 아이고, 이 가재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다슬기들이 가재 사체에 붙어서 먹고 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맛있게 먹어? 큰 거 잡았다고? 여기. 겁나 크네, 쟤. 이야, 제일 크다. 야, 먹을만한 거 잡았지? 어, 버려. 쪼꼬미야, 그 정도면. 너 것만 해. 아이고, 엉덩이 봐라, 엉덩이. Holy shit, the fuck. 자,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잡은 진거미입니다. 와, 한 놈, 두 시기, 석삼, 너구리, 구, 딱 구봉석 있네. 자, 여러분, 이제 통발을 던질 건데, 포인트 두 군데다 두 개를 던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장어예요. 저 약간 장어 먹고 힘 좀 썼거든요. 그지? 왜 말할 타이밍을 안 줘? 아니, 말할 타이밍. 네 혀가 보였잖아. 자,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 또 다른 거는 저 밑에 쪽으로 가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다음 통발 던져주세요. 오! 자, 여러분, 밤에 다시 올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지금 다시 밤에 찾아왔는데, 마을이 좀 있어가지고, 텐션을 조금만 낮출게요. 와. 뭐야? 이야. 진검이 그냥 다 나와있네. 자, 여러분, 역시 밤 되니까 그냥 다 나와있어요. 다. 얘 한 마리 잡고 싶어요. 똥작자. 자, 하기진. 하나, 둘, 셋. 잡았어요? 오케이. 들어가. 하나 버려. 똥작자?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낮에 괜히 왔다. 어디. 우와. 진짜 크다. 오, 나갔다, 나. 그냥 내가 혼자 잡을게. 그냥 다 비켜, 그냥. 오, 야, 너 역시 롱브르. 아, 좋은 거 빼자. 아이고, 엄청 큰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제일 큰데, 뭐야? 얘네가 여러분, 은근히 밤에 더 둔한 것 같아서 그냥 손으로 눌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 고수야. 들어가. 그냥 이런 거 손으로 그냥. 일로 와. 자. 야, 물 좀 와. 야, 물 좀 와. 가자, 뽀찌야. 산책하는 거야. 가자, 뽀찌야. 이 정도면 잡을만 한데? 오케이. 어이야, 크다. 이 손을, 어이야, 뭐야. 뭐야, 이거 엄청나네. 네, 일단 열어주세요. 어, 물린다. 아, 무서워. 오우야. 이럴 때는 여러분, 집게를 포박해야 됩니다, 집게. 아우.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 여기 또 있었어요, 근데. 여기 뭐야, 집게. 어, 뭐야. 자, 그럼 저기 보시면 아까 설치해놨던 통발이거든요. 걷어볼게요. 안에 뭐 들어가 있는데. 올립니다. 오우야.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 다행이다. 아, 네. 아니, 진짜 불량도 뽑아주시고. 물고기가 있네. 버들치예요? 여기 진검이 있다, 진검. 어우, 큰놈 들어갔네, 진검이. 버들치예요. 얘 뚱뚱한 거 봐라. 얘 놔줘야 돼요. 진검이 크다. 들어가.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있는 통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큰 통발 준대 왔습니다. 오, 그거 많아. 이야, 뭐야, 이거. 다 물고기? 진검이 없겠는데? 바로 풀게요. 아, 진검? 오, 나 더 진검에서 진검이에요. 오, 크다. 오, 많아. 큰 거 많아. 아, 물겠어. 난 물겠어. 야, 겁나 많이 들어갔네, 진검이. 우와, 몇 마리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딱 요 정도만 지금, 어, 이거 달랑거리지 마라. 한 여섯, 일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자, 와. 넣어.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필요한 만큼 빼고는 다 방생해 줄 거예요. 몇 마리 가져가실 건데? 20마리요. 다 데려가세요. 여러분, 일단 작은 놈들 좀 풀어줄게요. 이게 진짜 고자. 여러분, 이렇게 선별을 해가지고 다시 넣을게요. 집에 가서 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거미 새우들을 잡아왔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잡아온 거랑 하나하나 다 편하는데 얘가 제일 크거든요. 자, 한번 손에 올려서 크기 비교해드릴게요. 새우가 무려 요만합니다. 거의 손바닥만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집게 길이가 몸통 길이보다 훨씬 더 커요. 이 새우 자체가 번식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 정도 잡아오는 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가지고요. 저는 사실 좀만 더 잡아왔어요. 브루님이랑 보건님보다. 생태계 파괴범. 자, 그래서
아, 세게 때렸네. 개 좋아?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바스로 할 건 뭐냐면요. 감바스라 그랬나 방금? 자, 여러분, 제 감바스로 할 건 뭐냐면요라고 했지? 몰라. 네, 감바스입니다. 자, 여러분, 새우 요리 하면요, 보통 뭐 새우튀김, 새우탕, 새우라면 뭐 등등 많이 있는데, 그나마 조금 그 중에서도 고급적인 음식 바로 새우 감바스를 해가지고 빵이랑 같이 해서 초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잡아온 드래기는 지금 바로 목욕시켜 줄게. 너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빨리 와, 이씨. 얘도 왔다. 야, 너나 와. 너는 가. 너 새우 한 마리 줄 테니까 가. 좋아해? 부셔. 자, 여러분, 보통 갑각류를 씻을 때 제가 항상 요 양치로 양치시키잖아요. 하지만 얘는 민물새우기 때문에 물로만 싹 한번 씻어줄게요. 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너가 워터야 해줘. 너가 워터야 크고 우렁차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지? 하지 마. 하나 둘 셋. 워터야. 용기 냈네. 원래 이렇게 못하잖아. 요새 자기가 찍어주는 영상에 댓글만 보더라고요. 그 댓글 보면서 카메라맨 귀여워요 이런 거 보면서 혼자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용기를 낸 것 같습니다. 맞아? 나한테 하는 거야? 곰팡이 분들 트레이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씻은 녀석들을 냅킨에다가 물기를 조금 빼주고. 야, 상만, 너 거기 숨어서 봐. 뭐해? 뭐야? 아, 야, 어쩐지 개 크더라. 눈이 보일 리가 없는데. 이제 가. 따라 나와. 이거 좋지. 이거.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를 어느 정도 뺐으면 여기다가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야, 빨리. 이거 찔리면 어떡해? 별로 뭐 없어? 비브리오 배열증은? 바다잖아, 비브리오 배열증. 너 내 거? 내 영상 좀 보라니까, 진짜로? 너 좀 심했다 생각하지? 아니? 죄책감 못 느끼. 자, 여러분, 이렇게 다 했으면은 자, 요 허브솔트를 뿌려줍니다. 그냥 뿌린가? 얘기하면서 뿌려야지. 쪼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한 20분 정도만 절여줄게요. 맞다. 이거 하나 더 빼야 되는데? 얘 허브솔트 잠깐 제거해줄게요. 얘는 제 동생 줄 겁니다, 한 마리는. 그 누군 줄 알죠? 페페. 너도 해봐. 페페. 얘는 나중에 제가 다 먹고 그 다음에 페페 줄게요. 왜냐면은 장기유서잖아요. 내가 형이니까. 허브솔트에 절여지는 동안 감바스에 새우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야채 바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늘 바로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삭. 미안해, 한번 봐줘. 자, 일단 마늘은 거의 반 정도만. 라삭! 사무라이! 라삭! 오르동! 너도 하자, 이제. 싫어. 사무라이 한 번만 해줘. 한다. 아니야! 아니, 사람들 좋아할 거야. 한다. 자, 봐봐. 라삭! 싫어. 내 자신한테 창피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봐. 자, 한다. 라삭! 사무라이! 어떻게 나왔지? 자, 다음 야채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르로롤리. 라삭! 안 해. 진짜 안 해? 으유! 자, 여러분, 다음은 쪽파! 라삭. 자, 다음은 요리 필수템, 랑랑. 난 너의 그 한숨 소리가 좋아. 나를 한심하게 보는 그 한심하게 봐줘. 알았어? 으유! 라삭.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소중한 내 방토. 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야채 준비가 다 끝났으면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따라와. 빨리 와, 빨리. 으유! 자, 후라이팬, 팅! 점화! 파이야! 이거 한 번만 따라해보자. 아, 싫어. 아, 그거네, 진짜. 싫어. 제발. 싫어. 이렇게 믿게. 파이야! 자, 그리고 요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 있죠? 자작하게 깔아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기름이 다 달궈지면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 방울토마토 빼고 전부 다 투하. 와우. 자, 우선 얘네를 1차적으로 싹 한번 튀겨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튀겨졌으면은 아주 재소지게 터져. 이거 하자. 너 이거? 아이씨. 이거 못해? 아니, 이 정도면 채널을 줘. 아니야, 너 이제 안 시킬 거야. 채널은 절 무조건 내 거야. 전라도까지 5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하가지고 고작 잡아온 거는 요만한 진검이 새우들 바로. 그럼 입장 이것만 한번 해볼. 잘가 이 녀석들아. 와우, 역시 새우답게 지금 들어가자마자 빨개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여기 레몬즙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뿌려주고, 소금도 살짝, 그리고 후추 룩. 그리고 마지막으로 럴탕입니다. 자, 그리고 조져. 야, 그래도 이게 일반 새우를 감바스 하는 것보다 얘네가 집게가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있어 보여요. 그럼 다른 감바스 파시는 분들 없어 보인다는 건가요? 너 줘. 너 오늘 잘렸어. 진짜 싫어. 여러분, 저는 그 얘네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어하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이거 좋아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인사 좀 싫어.
웃고 있는 거지? 아니 소리 내서 웃어줘. 나 제일 싫어하는 웃는 사람들이 이거야. 소리 내서 웃어줘. 이렇게 해야 사람도 재밌어하지. 너 뒤에서 혼자. 아 너 진짜 행복하겠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익었으면요 방울토마토를 살짝 넣어준 겁니다. 그럼 이 방울토마토의 맛이 싹 배겨가지고 그 감바스의 풍미를 다 조사 방토 조사 방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진거미 새우 감바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야 진거미 새우가 새우라서 많이 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쫄고 크기가 잘 유지된 채로 익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르로롤리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투베르 왜 안 먹어? 너 놀래라고. 초메르! 감자 고구마 같아. 감자 고구마 섞은 맛, 진짜로. 아니, 브로콜리 처음 먹어봐? 야, 원래 브로콜리 여러분 초장 찍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튀김에 절여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사람들도 다 먹어봤어. 요? 감자 고구마 맛 난데? 한번 먹어봐.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아니, 안 뜨거웠거든, 안 뜨거워. 초메르! 그지? 감자 고구마 맛 나지? 자, 그러면은 방토 그럼 바로 먹어볼게요. 초메르! 야 이긴 방토 안 좋아하거든? 이거 먹어봐. 방토만 나. 아 진짜로 방토만 나게? 초메르 완벽한 사육. 나중에 군소도 먹게 될 거야.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씹으면 안 뜨거워. 뜨거워. 씹으면 안 뜨거워. 아 뜨거워. 입 뜨거워서 한 거 천박스럽다. 이제 미안해. 자 여러분 그러면은 새우 먹을 건데 너무 큰 거 말고 우선 조그만 거. 자 여러분 원래 이거 새우 살로만 감바스를 하는데 저는 그냥 통째로 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크기도 작고 튀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껍질째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메르 안 좋아. 아 진짜로 개맛있어. 진짜 맛있다. 페페 먹이고 싶어. 진짜 한번 먹어봐. 작은 거 줄게. 작은 거. 이거 봐봐. 너무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고꾸라진 거 봐봐. 다리도 먹어야 돼? 뜯어달라고? 다리? 안 먹어. 필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지금 안 뜯었어. 진짜 막이 마지막 안 뜯었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초베르 깜짝 놀란다. 괜찮지 않아? 생각보다? 약간 건새우 맛. 건새우 맛? 너 근데 지금 팔자 좀 개쩐다. 편집자 이거 팔자 주름만 잠깐만. 하지 마세요 진짜 제발. 자 여러분 그러면 요 대왕 있죠? 나 요 대왕 한번 먹어볼게요.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난 지금 너무 맛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새우인데 질비면 나오는 검새우예요. 어 뭔지 알겠어. 근데 뭔지 알지?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굉장히 맛있고 동남아 휴양지에서 먹는 별미 느낌. 야 이거 꽁거 봐라. 이거 꽁거 디지털 엑스. 너 아까 집게 안 먹었지? 이거 진짜 집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집게가. 맛있다. 어 왜 떠라고 했어? 왜 귀여운 척 했어? 아니 혼나 너 혼나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먹다가 나온 거야. 아닌데 애교였는데 시그널인가? 자 여러분 그리고 감바스랑 먹을 때 또 뭐랑 먹어요? 그렇지 바로 바게트 빵이랑 먹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게트 빵이 아니라 저는 모닛빵을 준비했습니다. 자 왜 이 모닛빵을 준비했냐? 바게트 빵 하면요 롬나 따닥해서 나가리 다 망가져. 뜯어버려. 옳지 옳지. 자 이렇게 반만 나가리를 쫙 벌린 다음에 새우 넣고 브로콜리 넣고 새우 롬나 큰 거 하나 더 넣고 나가리 닦고 바게트 빵을 오븐에 살짝 구우면요 딱딱함이 조금 사라지면서 바삭하고 좀 고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먹을 바에는 차라리 사실 모닛빵이랑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감바스 모닛빵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초베르. 와. 와. 와, 여러분. 바게트 빵이 훨씬 맛있어요. 으악! 빵이랑 안 먹고 그냥 새우만 쳐먹을게요. 자, 여러분. 저랑 은혜 다 먹었고. 여러. 자, 우리 페페한테. 자, 요거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 페페가 자연에서는 작은 갑각류를 굉장히 맛있게 즐겨먹는다고 합니다. 페페야. 아, 자, 여러분. 그리고 페페 수조 한번 보세요. 자, 90cm 어항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이게 페페스 라라다이스. 집게로 해서 직접 한번 먹여볼게요. 들어가. 페페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오, 오. 오이, 야, 아가리 좀 나. 페페, 그,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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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지금 머리만 가져왔어요, 페페가. 오. 자, 이제 페페가 씹어먹습니다. 이게 턱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무리 딱딱해도 턱으로 그냥 다 부셔먹거든요. 엄청. 어, 다 먹은 것 같은데? 페페, 페페야, 페페. 어이구, 잘 받아먹는다. 아이고, 예뻐. 어이구, 어, 저 파란색 뭐야? 아 새우 내장이 파란색인갑다 물에서. 어이구, 야. 돼지 같아. 돼지야, 돼지. 너 닮았어. 너 같은데? 자 여러분 저렇게 박살내서 앞으로 좀 내민 다음에 다시 빨아들여서 돼지 김질 다시 빨아들일 거예요. 보세요. 후
오. 자, 근데 회어를 키우시려면은 여과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입에서 먹을 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저게 여과력이 부족하면 물이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거를 구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도 외부 여과기랑 이거 은혜예요. 은혜, 은혜. 제가 옛날에 20살 중반에 그랬던 페나트. 세페야 다 먹었어? 이제 없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주 그냥 뿌듯합니다. 왜냐면 저도 먹고 은혜도 먹고 심지어 페페까지 먹었어요. 자, 그래서 손 왜 그래? 어? 아니 물 흘러가지고 페페. 아! 죽어.